안녕하세요. 아쿠아 최입니다. 저는 지금 연길에서 10년째 살고 있고요. 중국 생활이 지금 총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육아일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키우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는요, 물론 아이들을 키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작용이죠. 솔직하게 저작용이죠. 저작용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2주 전부터 이제 영상을 그래서 많이 올리고 있어요. 집에 한국에 이제 부모님들이 계시고, 부모님이 영상 보시겠지만, 그리고 누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친척분들도 많고요. 친척분들도 보시겠지만은 이런 영상을 보면은 아주 낯설지만 재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유튜브라는 시장이 많이 넓 더라고요. 그냥 저작용으로만 쓰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너무 크더라고요. 아주 크더라고요. 그래서 재미로 올리고 가족들도 만나고, 그리고 뭐 구독자들 지금 현재는 뭐 10명 남짓 안 되는데 구독자들 다 19분들인가 구독자분들 한두 명이라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은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제 채널에서는요, 육아 일기는 이제 조금씩 올릴게요. 그리고 연길, 중국에 대한 음식, 정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국에 관한 내용, 그리고 중국어, 제가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기본적인 거는 할 수 있으니까 중국어에 대해서도 조금씩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본업이 헤어입니다. 헤어이기 때문에 헤어를 올리고 싶었는데 헤어에 대한 콘텐츠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근접할 수는 없지만은 아주 기본적인 아주 유용한 팁은 가끔씩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국 헤어 육아 많을 거예요. 큰 뭐 위대한 유튜버가 되기를 바라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조금이나마 소수 매니아층을 위한 유튜버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제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보는 동안은 재밌게 봐주세요. 나중에 제 스스로도 한 5년, 10년 후에 봤을 때 아주 스스로를 재밌게, 흐뭇하게, 자랑스럽게 볼 것 같네요. 이 영상이 오래오래 저장이 돼 있을 거니까요. 다음에 또 한번 또 이런 영상 다시 올리겠습니다. 지켜봐줘서 고맙습니다.